천부적 재능으로 수많은 명곡들을 탄생시킨 모차르트. 하지만 그 천재성 때문에 오히려 많은 걸 포기하면서 자유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데요. 이 천재 음악가라는 명성 뒤에 감춰진 인간적 고뇌와 갈등을 다룬 뮤지컬 모차르트를 오늘 지성과 감성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란 모차르트. 악보를 통째로 외워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가르쳐주지도 않은 바이올린 연주법을 스스로 터득해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고작 3살 때 제 무릎 위에서 피아노를 배웠죠. 또 5살엔 협주곡을 작곡하더군요. 이런 모차르트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아버지는 더욱더 혹독히 그를 가르칩니다. 성인이 된 모차르트는 이런 아버지의 억압을 힘겨워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마음도 모른 채 잘츠부르크의 최고권이자 콜로레도 대주교에게 데려가 모차르트를 궁정음악가로 일하게 하는데요. 자신의 천재성에 집착하는 아버지와 대주교의 억압 속에서 본인의 주어진 운명을 되뇌어보는 모차르트. 자유를 갈망하던 모차르트 앞에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후원자가 나타나고 빈에서의 데뷔 무대를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고향과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정치적 다툼이 난무한 사교계. 여기에 유흥에 빠져 사치를 부리는 아내의 가족들은 그의 삶을 더 위협하는데요. 뮤지컬 모차르트는 천부적 재능을 지녔지만 그로 인한 구속으로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낸 모차르트의 고뇌를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뮤지컬 속 찢어진 청바지와 레게 머리를 한 그의 모습은 자유분방함을 원하는 모차르트를 현대식으로 표현해 공감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의 교향곡을 배경으로 천재 작곡가로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열의 성장 과정을 묘사하며 모차르트의 삶과 음악에 깊이 있는 공감을 이끌어냅니다.